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자신의 딸이 아빠에게 맡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엄마가 갑자기 다른 애인을 데리고 와서 재혼하겠다고 합니다. 딸은 큰 충격에 휩싸이며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사연은 미국인 사라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변호사 사라라고 해요. 저와 같은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죠. 남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지만 정작 저희 집은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술과 약, 도박, 거기에 돈도 벌어오지 않았는데요. 정말 가족을 위한 삶이라곤 한순간도 살지 않은 아빠였죠. 거기에 매일같이 저와 엄마는 아빠의 분풀이 상대가 되어 얼굴이며 몸이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맞다가 기절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날도 많았죠. 저희 집 사정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성격은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괴팍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라도 아빠와 눈을 마주치기를 두려워했어요. 경찰 또한 마찬가지였죠. 다행히 주변에서 신고해서 몇 번 경찰이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아빠의 기세에 눌려 어떤 경찰이 와도 모두 그냥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세상에선 정말 엄마와 저 둘만 있는 것 같던 삶이었죠.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은 정말로 있고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 왔는데요. 그날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제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 제 정신 못 차리고 인사불성된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어두운 밤길에 그것도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서 잠을 청하던 아빠를 누가 본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은 아빠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천벌이 내려졌죠. 운전자가 아빠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아빠를 밟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죠. 아빠는 동이 트는 새벽이 돼서야 처참한 몰골로 발견됐습니다. 새벽 일찍 거리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한테까지 소식을 알려왔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기절했고 저 또한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띄워졌습니다. 그때 당시 눈물이 왜 났는지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던 것은 확실했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빠를 왜 낳았을까 항상 의문점이 들었던 할머니가 아빠 이름 앞으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들었던 것이었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빠도 없으니 10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저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삶이 풍족해진 저와 엄마는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공포가 서려있는 마을을 떠나서 워싱턴 DC로 이사오게 되었죠.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과 같았다면 절대로 꿈꾸지 못할 삶이었지만 지금은 아빠도 없고 돈도 많으니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목표가 생겼지만 엄마는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빠의 모습에 충격에 빠져 엄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극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엄마는 저와 떨어지는 걸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됐죠. 엄마를 위해서 여기저기 치료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심신 안정을 위한 코코지나 동물매개 치료 등이 있었죠. 하지만 엄마의 오래된 지옥을 깨부시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센터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죠. 엄마가 아직 사람들을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엄마는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피해자 모임에 나가게 됐죠. 사람들과 섞인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엄마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엄마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죠. 이젠 길거리에서 옆에 이웃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그 남자를 데리고 오기 전까진 말이죠. 엄마가 빠르게 회복해준 덕분에 저 또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을 두 번 만에 붙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저는 받지 못했던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엔 제가 모르는 신발이 놓여져 있었죠. 누가 왔나 싶어 거실로 향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와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해주며 엄마 남자친구라면서 서로 인사하라고 했죠. 남자는 멋쩍게 저를 보면서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제 표정은 당연히 좋을 리 없었습니다. 좋게 엄마의 동네 친구 정도로만 생각해 같이 밥을 먹긴 먹었지만
제대로 소원을 일이 없었죠.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온 박경태라고 했습니다. 저와도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픔을 감싸 안아준 사람이라며 피해자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죠. 남자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된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가 애인을 만들던 연애를 하던 엄마 마음대로 해도 될 일이지만 저에게 아빠 대접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아빠가 생기는 건데 저에게 최소한의 상의도 없는 엄마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죠. 더군다나 저희와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를 맡았던 피해자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자신도 똑같이 맞고 자랐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이 그렇게 맞고 컸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또 남편으로 들이겠다는 엄마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미 남자에게 푹 빠져버린 엄마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재혼 준비에 서둘렀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속상했죠. 그리고 더 이상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제 알아서 하라며 집을 나와버렸죠. 엄마에겐 의지할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엄마는 고작 남자 때문에 저를 버렸네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온 지 근 10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넘었죠. 엄마가 옆에 없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만 몰두해 살았는데 그랬더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꽤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든 의뢰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받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직접적으로 올 일이 없어서 그저 무시했었죠. 그렇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겨 있었지만 전 스팸이겠거니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바로 엄마의 한국인인이었죠. 엄마가 위독하니 전화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죠. 이 남자가 엄마가 아프다고 버리고 떠나려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온갖 걱정을 안고 엄마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말 한마디도 하기 버거울 만큼 호흡도 불안정해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는 곧 터질 듯 부풀어져 있었죠. 의사는 지금 상태에서 간이식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저에게 기증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적합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 남자가 저와 의사 말을 가로막더니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독한데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했지만 남자는 단호했죠. 제 앞에서 매번 우물쭈물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자가 엄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병원 측의 지원을 받아 비행기에 힘겹게 몸을 실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와 엄마, 엄마의 한국인 애인까지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인 남자는 이미 한국 병원에 저희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미리 해두어서 간단한 검사 몇 가지만 하고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 검사를 했지만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말았죠. 제 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척이나 작았기 때문이죠. 엄마에게 간을 떼어주면 오히려 제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 간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되었다면서 그냥 이왕 온 한국 즐기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인 남자는 그럼 자신이 검사를 받겠다면서 지금 당장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와 엄마는 놀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인 남자는 결심을 꺾지 않았죠. 무엇이 문제인지 혼자서만 이해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미 엄마는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간을 준 사람이 바로 한국인 남자였던 것이죠. 한국인 남자는 자신이 여러 번 찾아봤다면서 원래는 한 번만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곡한 요청에 결국 의사는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스럽게도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었죠. 엄마는 울며불며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한국인 남자는 당신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면서 의사에게 자신이 설득할 테니 이식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한국인 남자에게 무척 미안해졌어요. 제가 떠난 후에 엄마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집을 나간 뒤 2년 만에 간암이 발견됐고 한국인 남자는 주저없이 간기증을 결정했다고 했죠. 간을 준 본인도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무척 힘들었지만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봤다고 이미 병원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받은 지 3년 만에 간암이 재발했고 항암치료로 호전이 되어가던 중에 급격하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던 터라 한국으로 가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던 한국인 남자에게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죠.
한국인 남자는 이 정도는 남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미국에 돌아온 뒤 엄마와 그리고 드디어 한 가족이 된 새아빠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이 기회를 빌려 새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